깨치는 연골의 수분을 보호하는 보수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관절 연골의 마모를 감소시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. 미국 류마티스학회 공식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년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자 관절의 너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. 어느덧 3주가 흘렀습니다. 식단과 운동, 콘드로이친 섭취까지.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. 검사 항목은 전과 동일합니다. 근관절 기능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, 염증 및 통증을 체크했습니다. 이번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나 보다. 그래도 좀 했어요. 네,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 다리에 신전 근력이 42.3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해보니까 62.4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이전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감소하셨네요. 네. 다행히 그 체지방량도 약간 줄으셨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조금 줄으셨네요. 네. 그래서 관리를 좀 열심히 잘 하셨나 보다. 모든 항목의 건강 지표가 개선된 김 기자 씨.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. 최루디아 씨는 체중을 무려 4kg이나 감량했고 통증 수치는 절반가량 줄었는데요.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염증 및 통증 수치 감소.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은 극심한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이자 관절염 악화의 원인으로 관절염이 있더라도 염증만 잘 관리하면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콘드로이친이 항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.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, 파킨슨병, 루게릭, 크론병 등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는 염증성 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일본 약사회 국제저널 연구에선 관절염을 유도한 지에게 콘드로이친을 2주간 먹게 했더니 염증 물질이 약 50% 감소했고 콘드로이친 섭취 6개월 후 손의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 기능이 개선됐습니다.